자, 봅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 아마 집합 파트에서 대부분 마지막 마무리 파트인데, 개수 구하는 것도 약간 공식화 시켜야 돼요. 아까 했던 내용이긴 한데, 쌤이 잠깐 보여줬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봅시다. 어떤 거냐면, 요건 외워야 돼요. 자, 이거예요. 내용, 자, 쌤, 따라 적어봐야 제일 좋은 건데, 지금 뭐 적을 필요는 없고, 하는 거 보세요. 두개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요,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두개 공통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수집합에 관한 문제 특강 파트 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 쌤이? 배수집합의 내용 할때 어떻게 했어요? 얘를 정리할 때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묻는 게 있다. 합집합한 거.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더하고 6의 배수의 각 함수를, 저, 개수를 빼자라고 했거든. 맞지? 그 내용이 요 내용이죠. 요거는 애들 다 외웁니다. 뭐, 이 내용도 별거 없어요. A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이거 0이니까, 맞나요? 그냥 요렇게 나온다는 거고, 뭐, 이것만 외우면 되죠. 3개짜리를 어렵게 외우려고 그래요, 애들이.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집합이 세 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세개 나온 거에 대한 합집합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각각 하나씩 더하고요. 됐나? 그리고 공통으로 겹쳐지는 두 개씩 자리를 뺍니다. A, B, C 더하고요. A, B 빼고 A 교집합 B, A 교집합 C, B 교집합 C 뺍니다. 빼고 나면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A, B, C의 전체 공통은요, 또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해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쌤이 이거 벤다이어그램으로 원래 그려서 증명 한번 해주거든요. 너 이해 되게. 근데 이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어요. 됐나? 자, 내가 원소의 개수를 적고 있는 겁니다. 원소를 적는 게 아니고, 자, 요 안에 A개가 들어가 있어요. A개.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E, F, G의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공식대로 따라가 볼게요. 그냥 바로 적을게요. 요거는 뭔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G 더하기 F, 뭐, 여기까지, 맞나? 요거 얼마니? 자, 요거 끊어볼게요, 요거. 여기 거 적어볼게요. NA 얼마예요? 뭐 적어야 돼요? A, D, E, G 더하면 되나? A, D, E, G 더하면 됩니까? 이게 A교죠. A 안에는 원소의 개수. 이게 지금 개수예요. 요 부분에 A계 들어가 있고, 요 부분에 D계만큼 들어가 있고, 이거죠, 지금. 자, B는 뭐가 돼요? B, D, FG가. B, D, F, G가 되겠죠? 맞지? 하나씩 해보자고. 또 C를 더했어요. C를 더하니까 뭐가 돼요? C, E, FG 됩니까? C, E, FG 되는데요. 보니까 쌤, 이게요. G라는 놈도 공통이 있지만, F도 공통이 있고, E도 공통이 있고, D도 공통이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D, E, 뭐, 이 D, E, F가 두 개씩 있으니까, 얘를 한 번씩 뺍시다, 이거야. 맞죠? D, E, F가 두 개씩 있으니까 한 번씩 뺄게요. 뺀게 뭐냐면, 요 내용이에요, 요거. 요 내용. 쌤, 요거 마이너스 돼 있는데, 쌤이 마이너스를 묶어낸 개념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D를 빼려면 요걸 빼야 되죠, 요거를. 맞지? 그래서 또 뺍니다, 뭐를. D 더하기 G를 빼요. 그 다음에 또 요렇게도 빼요. E 더하기 G도 빼요. 또 요것도 빼요. 뭐, F 더하기 G를 빼봤어요, 쌤. 그러면 이거 맞죠? 빼기 A교집합 B, 빼기 B교집합 C, 빼기 A교집합 C. 맞지? 빼면 얘들하고 조합돼서 쌤 D 하나 날라가고요. G 하나 날라가고. E 하나 날라가고, G 하나 날라가고, F 하나 날라가고, G 하나 날라가요. 맞지? 그러면 실제로 나는 A, B, C, D, E, F, G까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실제로 빼고 보니까 중복된 거 날리고 있거든, 맞지? A, B, C, D, E, F만 남는 거야. G가 원래 3개 있었는데 여기 3번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해주는 거야? G를 한 번은 더 해주는 겁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금 뭐냐면, 편하게 하면, 따로따로 하나씩 더하고, 두 개짜리 다 빼고, 세 개짜리 다시 한번 더한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됐어요? 요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A 더하기 B, N 잠깐 빼고 할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한 다음에 빼기 A 교집합 B, 빼기 B 교집합 C, 빼기 C 교집합 A 하고 중간에 거 세 번 다 빠져버렸으니까 다시 더하기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식으로 보면 엄청 길어 보이고 적을 때도 보면 엄청 짜증나는데요. 내용은 별거 없어요. 문제 바로 가도 돼요, 이거 솔직히. 자, 일단은 그 다음 여집합인데 이것도 별 내용 없죠. 여집합의 개수는 전체의 개수에서 A 개수를 빼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맞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A차 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A교 집합 B의 개수를 빼야 돼요. 참고로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빼버리면 틀립니다. 왜? A와 B가 다 똑같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 똑같이 상관없는데 AB가 이렇게 조금만 맞물려 있을 때는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 다 빼버리는 건 아니죠. 우린 이것만 빠지는 거니까. 맞지? 이해됩니까? A의 개수에서 뭘 뺀다? A교 집합 B를 뺀다. 또는 전체 A합 집합 B에서 B를 빼도 되고요. 이해되겠어요? 뭐 요거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 내용이고 벤다이그램 그리다 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공식은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요 공식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내가 식 적고 할게요. 자, 봅니다. 벤다이그램 그립니다. 내가 벤다이그램 그리니까 보세요. 공식 적어서 정리하면 가장 좋죠. 가장 좋은데 벤다이그램 적절히 섞어서 그리세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일단 A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도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일단 내가 잡아줬는데 요식 이거 뭔가 보기에 헷갈린다. 맞죠? 자, 정리합시다.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요, 잘 보세요. 드모르간 써볼 겁니다. 자, 드모르간 쓰면 전체 여집합 주고요. A가 아닌 거니까 여기 A 줄 거예요. B가 아닌 거니까 여기 B 줄 거예요. 교집합 아닌 거니까 여기 합집합 줄 거예요. 합집합. 다시 보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잖아. 맞지? 전체 이거 드모르간이 뭔지 알죠? 반대 하면 이거 나오니까 역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이놈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 요놈 외에 바깥쪽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1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다시 봅니다. 여기에 지금 몇 개가 들어가 있다? 1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근데요, 쌤, 이 전체 이 안에가 60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맞나요? 그러면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돼요? 쌤, 여기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이 A합집합 B라는 거죠. 맞죠? 내가 알 수 있는 쌤, 여기 A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요, 당연히 45개가 돼야 돼요. 전체 틀이 60개니까. 맞니? 근데 또 봐봐. A가 37이고 B가 40이래요. 실제로 두 개 더하면 몇 개 나와요? 77 나오죠. 맞지? 근데 두 개 더해서 45가 돼야 되거든. 맞나? 그럼 우리는 머릿속은 알아요. 아,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맞지? 그럼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이걸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NA 합집합 B는 똑같은 거죠. A의 개수에서 B의 개수를 더하고 A 교집합 B의 개수를 빼도 된다. 그래서 얘가 45였고 얘는 37이었고 얘는 40이었고 얘를 잠깐 X라 놓으면 중간에 요놈이 X가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계산하면 이게 77이지. 77 빼기 45 하면 X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32 나옵니까? 아, 요게 32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거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쌤, 그래서 여기에 32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37이기 때문에 여기에 5개 들어가 있고요. 전체가 40이죠, 그 B가. 그럼 여기는 8개 있어요. 따라서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된다? 60으로 채워진 겁니다. 벤다이그램 몇 개 넣고 이제 보는 거죠. 쌤, B차 집합 A 구하래요. B차 집합 A는 B에서 A 빼고 남는 요 부분이거든요. 맞지? 그래서 답은 8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기본 공식 이용하고 벤다이그램 이용해서 같이 푸는 문제예요. 되겠나요? 됐죠? 그 다음 12번 봅니다.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를 푼 학생은 35, 수학을 푼 학생은 28. 자, 영어 수학을 모두 못 푼 학생은 5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멘트를 좀 바꿉시다. 영어를 푼다를 A로 바꿀게요. 수학 문제를 풀었다를 B로 바꿀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이라는 거는 첫 번째, 요게 첫 번째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NA가 얼마다? 35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문제를 풀었다. 그게 28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NB는 얼마다? 28이다. 왜 수학을 푼 애가 적지? 문제를 잘못 만들었나 봐. 자, 세 번째. 영어 수학 모두 못 푼 학생 5명.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자, A가 아니다. 맞죠? 못 풀었다의 반대잖아. 맞지? 면서 B도 아닌 거죠. 맞지? 영어도 못 풀고 그리고 수학도 못 푼 거. 됐나요? 그럼 벤다이그램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해되겠어요? 벤다이그램 한번 해볼게요. 자, 쌤 전체는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 B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전체는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됐나? 일단 얘부터 정리하면 아까 내가 했어. 드모르간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여집합이 많이 나올 때는 드모르간 쓰는 게 좋죠. 맞나요 이거? A가 아니고 교집합, B가 아니고. 맞죠? 자, 그러니까 요 밖에 몇 명 있다 지금 우리? 5명 있다. 맞나? 그러면 영어 문제를 풀었거나 또는 수학 문제를 풀었는 애들은 몇 명이어야 돼요? 전체가 지금 60명이거든요. 맞죠? 전체는 60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야 될 놈이 몇 말이야? 55죠. 맞지? 자, 이거를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1번, 문제를 식으로 언급합니다.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푼 학생을 묻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뭐야? A 합집합 B를 묻는 겁니다. 너가 글로 나온 거를 이렇게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금방 풀리거든요. 맞나요? 얘는 A 합집합 B를 묻는 거라고요. 두 번째,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은요. 얘는 A를 풀고 B도 푼 학생이죠. 됐나? 세 번째,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이에요. 영어가 A이기 때문에 얘는 영어 문제만 풀어야 되기 때문에 A차 집합 B가 돼버립니다. 왜? 요 부분이거든. 영어 문제만 푼 애들은 요거거든. 요 부분은 뭔데? 영어도 풀고 수학도 풀고. 얘는 수학만 푼 애니까. 맞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메꿔놓기만 하고 나중에 뭐 하면 돼? 답만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죠, 지금. 맞죠? 실제로 자 계속 해봅시다. 요게 지금 몇 명? 55예요. 됐나요? 끝났네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물었어요. 됐어? 이해됩니까? 근데 지금 요게 35고 요게 28이잖아. 아까 우리 공식 있었죠? A 합집합 B라는 공식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뭐한 거 뺀 거기 때문에 얘는 55가 되고요. 얘는 35가 되고요. 얘는 28이 되고요. 얘를 잠깐 X라면 중간에 X 나온다고. 맞나? 두 개 계산 더 하면 얼마 돼요? 63이죠. 63에서 55 빼면 얼마 나와요? 8. 이 중간에서 8마리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8마리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끼워 넣을 수 있죠. 전체 A가 얼마니까요? 35니까 여기는 27이 들어갈 거고 답은 27이겠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20 들어가겠죠. 문제에서 영어만 푼다 했기 때문에 27이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됐어요. 이렇게 벤다이어그램하고 같이 접어넣어야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으로만 풀려고도 하면 안 돼. 식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 둘 다 적절히 섞어서 푸셔야 돼요. 그래야 안 틀립니다. 되겠어요? 자, 13번 봅니다. 자, 이거는요, 문제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쳐 놓읍시다. 지금 3개짜리 문제는 안 나왔네요. 3개짜리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나오면 한 번 더 풀어보세요. 공식 쓰면 똑같이 나옵니다. 벤다이어그램과 똑같이 그려주고, 헷갈리면. 알겠지? 자, 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전체가 30이고, A가 20이고 B가 17일 때 A 교집합 B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죠. 자, 딱 두 가지예요. 경우만 딱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또는 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나오면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두 그래프가 누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요.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 요렇게 나오는 경우 하나 생각했다 맞지? 됐나요?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요, A와 B가 최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림 다시 그려줄게요. 얘는 지금 뭐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을 때 최소와 최대가 나오려면 누가 최소고 누가 최대인지 몰라. 지금 이거 문제 보면서 풀 거고 딱 두 가지 그래프만 알면 돼. 벤다이어그램이 하나가 얘들이 이렇게 원으로 두 개 돼 있다 치면 하나는 이렇게 움직이면 겹치는 부분이 생겼다가 떨어지면 겹치는 부분이 없고 이렇죠. 맞지? 이걸 극단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 됐나? 떨어지는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경우예요. 자,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겠지만 전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지고 싶어도 이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예요. 전체는 40인데 A가 30이고 B가 20이래. 그러면 A가 30이고 B가 20입니다 라고 정리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40이니까. 이 말은 내가 최대한으로 떨어뜨렸다 싶으면 이거죠. 이게 A인데 이게 A가 30이고요. 이게 B인데 이게 B니까 이게 2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체가 40이 되고, 아, 이렇다면 여기가 10이고 여기 10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 20 되겠죠. 그래서 A는 30이고 B는 20이고 전체는 40입니다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뚝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야? 최대한으로 포개어지는 경우와 최대한으로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래프 쌤 다시 그려줄게요. 그럼 얘는 5번에 이렇게 그릴게요. 대부분 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시험 문제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최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돼요. 요 부분 요렇게 꽉 차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A라고 합니다. 또 요렇게 차 있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B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를 U라고 한다. 됐나? 딱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자, 봐. 지금 당연히 B가 누구예요? A가 누구예요? 할 수 있겠지만 인원수 큰 게 B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가 더 크죠? 맞지? 굳이 따진다면 이게 뭐가 돼야 돼? A로 놓고 이걸 B로 놓으면 돼요. 이게 이제 답이에요. 벤다이어그램 숫자만 집어넣어 볼게요. 봐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첫 번째. 그러니까 딱 요것만 하면 돼. 원래는 막 식 정리해가 쌤도 내주고 쌤도 옛날에 그렇게 풀어주고 했는데 애들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제일 잘 맞추는 건 이걸로 제일 잘 맞춰요. 됐나? 자, 본다. 전체가 30이에요. 잘 봐. 전체는 30입니다. 이것도 전체는 마찬가지 30이야. 자, A가 20이야. 요거 20이죠. 벤다이어그램 그릴 때는 항상 쪼매난 부분에 숫자부터 적어 넣는 게 좋죠. B가 17이야. 요거 17이야. 근데 요거 얼마라고 금방? 요 부분 얼마? 22. 그럼 요 밖에 얼마? 5. 그럼 5, 7이니까 요 밖에 얼마? 8 되나? 요거 두 개 하면 22니까 전체 나오려면. 맞지? 자, 또 볼게요. 또 볼게요. 자, 얘 얼마? 얘 얼마라고요, 지금? A. 22죠? 얘 얼마야? 7. 바깥쪽을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바깥쪽이 없다고 이것처럼 바깥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서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 합집합했을 때 30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 두 개 더해버리니까 뭐가 돼버려요? 39가 됐지. 그럼 최소한 9개는 겹쳐졌다는 거잖아. 공식 안 적어도 되겠죠? 아까처럼 A 합집합 B는 A 더하기 B 빼기 A 교집합 B 쓰면 여기가 몇 마리 나온다는 거야 지금? 9마리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요 부분이 얼마가 돼요? 20이라며. 어? 내가 지금 잘못 적었나 이거? 맞죠? 요게 22라며. 그럼 이게 13이죠. 그 다음 B가 얼마래? 17. 그럼 여기 8이잖아. 그래 다 더하면 30 나오겠죠. 맞지? 구역에 따라서 이래 놓고 보면 돼. 지금 문제에서 뭘 묻는 거야? 나 이제 이거 봤죠? 맞지? A 교집합 B를 묻나 A 합집합 B를 묻나 이것만 그려놓고 쳐다보면 된다고. 다 돼요. 알겠지? 자, A 교집합 B가 뭔데? 공통이죠. 공통 중에 큰 값이 뭔데? 17이죠. A 교집합 B는 여기서는 이거잖아. 맞나요? 여기서는 이거잖아.
맞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17. 최소값은 얼마? 9. 이해돼요? 26 나온다고요. 나중에 되면 애들이 어떻게 정리하냐? 머릿속으로 금방 돼요. 나중에 되면. 쌤, 하나는요. 무조건 작은 게 답이네요. 맞아요. 교집합을 묻는 거라면. 하나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작은 게 답이겠지. 그대로. 맞지? 하나는 벌려져서 나왔기 때문에 공식 쓰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근데 어차피 쌤들마다 그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쌤도 있겠지만 최대 최소 구할 때는 쌤처럼 딱 요렇게만 풀면 기본 문제들은 다 풀려요. 당연히 이것도 난이도 꼬아놓으면 또 어려워지겠죠. 근데 우리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꼬인 걸 이해하거든. 되겠어요? 됐나요? 답은 얼마? 답 얼마나 했죠 이거? 26.